현대시사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시작할게.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의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자,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데 어디에 핀? 방공호에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데, 그러면 이 채송화 꽃씨는 뭘 상징할까? 채송화 꽃씨는요, 생명을 상징해. 연약하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속성이 있는 거야. 생명을 이어가는 속성이 있는 것이 채송화 꽃이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 꽃씨를 받으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계시네. 환기. 그러면 여기서, 자, 방공호, 꽃씨는 생명이지, 그지? 방공호는 뭐야? 방공호는 전쟁, 폭력, 비극을 상징하겠지. 그래서 꽃이랑 방공호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왜 안 들어오실까? 꽃이 받으신다고 안 들어오시겠지. 안 들어오시면 위험하겠지. 할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네. 말이 숫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왜 노여우실까? 이 전쟁 상황이 너무너무 노여운 거야. 전쟁에 대한 노여움. 자, 그러시면서 뭐 하니?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으렴만. 요거 누구 말이야? 이렇게 큰 다음 표시면 요거 할머니 말을 인용한 거지, 그지?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고, 자, 이런 꼴 저런 꼴은 어떤 꼴일까? 전쟁이겠지. 전쟁의 비극, 안타까움이야. 전쟁의 비극.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에 전쟁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이세요? 자, 여기는 누구야? 손자의 말이야. 요거는 손자의 말을 인용했고요. 자, 손자의 말을 인용했고, 손자는 뭐야?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거야. 상황이 불가피함.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겠지, 그지? 그러면서 손자는 어때요? 체념의 정서를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체념의 정서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숫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자, 왜 말이 적어졌다고? 전쟁에 대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전쟁의 비극이 때문에. 여기 또 대조되는 게 있다. 누가? 할머니와 지금 손자, 화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 대조를 이루고 있고, 할머니는 꽃씨를 받는 거, 의지, 희망을 보여주는 거고, 하자는 체념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면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 완전 최악의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더 절망적 상황이 올지라도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실 거야. 그래서 아주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자, 그러면 할머니는 생명을, 꽃씨를 받으면 다음에 또 꽃이 피겠지, 그지? 생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
희망을 가지신 분이고, 이게 다시 말하면 꼬시를 받으신다는 것은 전쟁을 멈추고 치유하려는 의도가 있다. 치유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작품 김강섭의 생의 감각. 자, 생의 감각은 무슨 뜻이냐면 자, 살아 있을 때의 감각이야. 살아 있을 때의 감각이고 이게 이제 내의 감각. 이게 어떤 배경으로 세워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화자가 이 화자가 죽다 살아났어. 내 일렬로 그러니까 쓰러진 거야. 갑자기 탁 쓰러진 거야. 그 쓰러졌다가 죽었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화자의 투병 체험을 근거로 쓴 시야. 투병 체험을 근거로 쓴 시고. 자, A, B는요. A, B는 여기 A와 B는 화자가 깨어난 시점에 있어. 화자가 쓰러졌다가 화자가 깨어난 시점에서 쓴 거고, 그러니까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가 되고, 그리고 CD는요, CD는 그 과거 시점. 화자가 쓰러졌을 때 과거 시점이야.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쓰러졌다 깨어나는 거야. 여명의 종이 울린다. 여명은 날이 밝아오는 빛이야. 날이 밝아오는 빛. 빛이니까 새벽인 거지. 새벽이 된 거야. 새벽 종이 울린다. 종이 울린다. 청각이지.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로 자, 시작을 알리는 거야. 시작. 그리고 우리 뭐 또 종 울리는 거 옛날에 교회 종 울렸거든. 그러니까 시작 뭐 구원 부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자, 여기 새벽별이 반짝이고는 시각적 이미지고 또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고, 그러면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었다. 맞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이제 깨어났을 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살아있는 걸 다 듣는 거야. 자, 굉장히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고, 이런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자, 활기찬 일상이 시작되는 거. 활기찬 일상의 시작.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지. 넘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자,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누구를 중심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자기 깨어나가지고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 쓰러졌을 때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아픔에 안 좋은 상황이지, 그지? 쓰러졌을 때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야.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깨진 하늘이래. 하늘이 깨졌대. 그러면 가슴에 뼈가 쓰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로 갔다. 흐린 강물이래. 굉장히 어떤 상황이야? 쓰러져가지고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야. 절망적 상황에서 자,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하늘이 무너졌는데 깨진 하늘이 아물 때 그러니까 고통이 덜해졌을 때 고통이 덜
졌을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살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살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자,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지. 푸른빛은 장마에, 푸른빛은 우리 문학에서 보통 푸른색, 그러면 희망이야. 희망이요. 장마에 흘러넘쳐서 흐린 강물에 떠서 항야로 갔대. 그러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희망조차 삶의 의지도 없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절망적일 때 나는 무너지는 두개 혼자 섰다. 무너지는 두개 혼자 섰다. 이게 이제 공간적 배경이지. 근데 그때 뭘 보냐면, 자, 기석에는 채송화 무리가 무더기로 피었어. 채송화, 그럼 여기에 삶의 의미를 이끌어주는 거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재야. 자, 그래서 여기에 혼자 섰다는 것은 또 외로운 상황이지, 그지? 외로운 상황이고, 여기에 또 대조가 있지, 그지? 그지? 혼자 외로운, 이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자, 외로움보다 위태로운 하자. 위태로운 상황,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 하자. 이태로운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서 채송화 무더기가 핀 걸 본 거야. 그 채송화 핀 게 뭘? 생의 감각을 흔들었다. 생명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일으켰다는 거야. 여기 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자, 생의 감각을 흔들었다. 생명에 대한 희망 의지를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걸 보고 극복하겠다 생각한 거야. 극복 가능성을 본 거야. 자기가 제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채송화를 보고 삶의 의지를 깨닫고 내가 다시 생의 감각을 찾았다. 이 얘기지, 그지? 여기는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대비되어 있고, 역순환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대비도 물론 나오고, 절망적인 상황과 채송화 무더기 보고 생의 감각을 키운 것, 그게 대비가 된다. 여기까지 수고했고, 문제 풀어봅시다.